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창립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체적 불편함과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일자리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운 영남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성 측량 곽대훈입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송년 행사를 60일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기붕 회장님께 먼저 그동안 노후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수 구성의 역점을 두고 주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밝고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달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시고 새해는 더 밝고 희망찬 계획들을 가지시고 더욱더 보람된 행복한 나날들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장애인협회의 창립 21주년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기봉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달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윤재옥입니다. 특히 오늘은 송년행사도 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영남장애인협회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또 새해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수구의회 의장 배보용입니다. 먼저 영남장애인협회 창립 21주년 송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기봉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과 무료 장례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장애인협회 21주년 기념과 송년회를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보냅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계속되기를 바라고 기원해 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이종진입니다. 먼저 영남장애인 협회 21주년 창립과 성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이규봉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지고 있습니다. 못다한 일이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다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민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달서병 국회의원 조원진입니다. 영남장애인협회 21주년 송년의 밤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송년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기봉 회장님, 정종화 부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남장애인협회는 본인의 아픈 몸보다도 주변의 아픔을 더욱더 챙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도 고마운 마음이 온 세상에 밝은 빛으로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송년의 밤 즐거운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장애인협회 21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 짧죠? 이제 우리는 함께 사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이기봉 회장님을 위시하여서 모든 협회 회원들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장애인협회 회장 이기봉입니다. 먼저 축하 메시지 영상을 남겨주신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옥같은 축하 메시지 한마디가 우리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나눔 봉사 및 장애인 인권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채소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말씀이요. 우리는 회장님이 좋은 일 하신 것만큼 100분이도 모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저번에 그 뭐 저기 회장님이 보내주시는 또 그것도 뭐 카톡에 들어있는 그것도 보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마음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아무것도 아니고 봉사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아마 좀 더 봉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나는 정말로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 되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옛날 뭐 많이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많이 드릴 거 가져가고 성심성의 조리해가지고 우리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영남장애인협회 이기봉 회장님 덕분에 저도 봉사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우리가 이제 급식 업체다 보니까 식자재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좋은 데 쓰시니까 믿고 저도 항상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명푸드 학교 급식을 하는 육류협회, 육류업체, 예, 장현욱 대표입니다. 그 우선 그 2014년 그 영남장애인협회 송년의 밤을 축하드리며 한 달에 네 번씩 육류 고기를 협찬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봉사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를 가지고 그 부류 장애인이나 또 많은 그 또 저소득층 계층에게 전달이 되면 되는 모습을 봐왔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또 봉사하시는 저는 비록 그 고기를 찬조하지만 직접 생산하고, 직접 요리하고 봉사하시는 봉사단 여러분께 더더욱 더, 박수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내년에도 아무쪼록 2015년에도
고기 찬조나 봉사는 계속 저는 계속 할 거니까 아무쪼록 이 송년의 밤이 더더욱 뜻깊은 송년의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인사를 마치.